신선학교 괴담. 찾았다, 무무포리. 찾아봤어, 짱이다. 처음이만 남았구려. 어두운 데도 잘 찾는군, 친구. 그럼 제일 먼저 걸린 수잉이 이번에 슬레이 차례지. 오 녀석들, 지금 몇인데 앉아누? 얼른 들어가서 씻고 잘 준비를 하거라. 하지만 아직 잠이 오지 않는단 말이에요. 밤에 놀면 못 써요. 왜요? 그야 착한 아이는 잠도 일찍 자야. 그리고 밤에는 몽당 귀신이 돌아다닌단다. 몽당 귀신이요? 몽당 귀신이 뭐예요? 몽당 귀신은 말이지, 온갖 귀신들의 대장을 말하지. 무지무지 무섭고 음흉한 요괴란다. 우리 신선학교에 몽당 귀신이 있단 말이에요? 이건 비밀이니까 니들만 알고 있어야 한다. 그 몽당 귀신이 우리 신선학교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는 소문을 들었거든. 그 귀신은 어린아이들만 잡아간다는 전설이 있어요. 그러니 너희들도 밤에는 조심해야 돼. 그럼 어서 들어가서 자도록 해라. 절대로 돌아다니지 말고. 알았지? 나도 어렸을 때 할머니께서 밤에 밖에 나가면 호랑이가 물어간다고 해서 한동안 이불 밖으로 못 나간 적이 있었지. 무무야, 자니? 아닐세. 자네는? 나도 잠이 안 와. 샤오밍 폴이 키키잖아. 미안, 자고 있었니? 아니, 자네들도 잠이 오지 않는 것 같군구려. 폴이, 폴이. 근데 아까 그 몽당 귀신 얘기 말이야. 사실일까? 슈잉, 놀랬잖아. 너희들도 무서웠구나.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그냥 너희들이 엄청 무서워하길래 내가 같이 있어주면 든든해야 할 것 같아서. 저기 몽당 귀신! 너희들은 아까 그 몽당 귀신 이야기를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말야, 난 옛날 본 적이 있다고. 정말? 그럼! 너희들도 봤지? 그럼! 언제냐면은 얼마 전 태극권 훈련을 위해 보름달에 길을 모으고 있었는데, 방금 뭔 소리 들었지? 무슨 소리? 내가 잘못 들었나? 웬 놈이냐? 감히 사람을 해코지하려 한다니 가져라! 도망간 건가? 분하다! 그게 참말인가? 어떻게 생겼는데? 늑대와 처녀 귀신을 합쳐놓은 듯한. 아무튼 엄청 무섭게 생겼어. 맞아! 그럼 몽당 귀신이 너희를 잡아먹으려 했다는 거야? 그렇게 볼 수밖에 없겠지. 그러고 보니 나도 이상한 걸 본 적이 있어.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신선버섯을 따고 있었는데 어디선가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거야. 몽당 귀신이 분명하다고. 모습이 안 보이는 귀신이라면 나도 경험한 적이 있어. 로봇팔이 고장나서 손을 보고 있었어. 이게 왜 여기 와 있지? 아 참, 이것도 크기가 안 맞네.
설마, 설마 귀신은 아니겠지? 아닐 거야. 하나, 둘, 셋! 귀신이다! 분명 아무것도 안 보였는데 내 물건이 있는 장소가 자주 바뀌는 거야. 몽당 귀신은 모습을 감출 수도 있구나. 그럼 어떻게 잡지? 야, 잡을 것 같았으면 선생님들이 벌써 잡았겠지. 이번 귀신은 무시무시한 놈인 거야. 선생님들도 상대가 안 되는. 우리 모두 잡혀먹는 거라고. 그만해 얘들아. 좋아, 선생님들이 안 된다면 우리가 힘을 모아 직접 처치하자고. 그런데 이 귀신은 어디에 숨어 있을까? 짐작이 가는 곳이 있다네. 어디? 며칠 전 일이지. 내가 밤늦게 화장실에 갔다 오던 길이었다네. 뭐지? 웬놈이냐? 모습을 나타내라! 그건 바로 여섯 번째 방! 확실하네, 그것뿐일세. 여섯 번째 방? 와! 나도 들은 적이 있어. 우리 기숙사에는 분명 우리가 쓰는 방이 다섯 개밖에 없는데 어떨 때는 방을 세면서 지나가면 방이 여섯 개가 된다는 거야. 그 방에 천년 동안 갇혀 지내 원한이 사무친 귀신이 있다는 이야기. 이제 하나씩 잡혀먹힐 일만 남은 거라고. 어떡해. 교장 선생님! 이제 선생님은 없다. 모두 잡아먹었다. 너희도 이불 밖으로 나왔으니 모두 잡아먹을 것이다. 이대로 잡혀먹힐 순 없어. 타오야. 나도 무섭지만 선생님들도 구해야 하잖아. 더군 역부족일세. 우리 실력으로 어림없을지 모르겠지만 이대로 있다가는 모두 죽는다고. 이 바보야, 우리한테 잡힐 수준이면 선생님들이 벌써 잡으셨겠지. 그래도 난 갈 거야. 모두 힘을 내야 해. 일단 여섯 번째 방부터 확인해보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번째 방! 조용히 해! 정말 문을 열어볼 거야? 준비됐지? 하나, 둘, 셋! 요 녀석들, 지금이 몇 시인데 잠도 안 자고 쏘다니는 게야? 부엉 할머니? 몽당 귀신은요? 뭐? 몽당 귀신? 네! 몽당 귀신이 요즘 무서운 일들을 벌이고 있다고요! 맞아요! 얼마 전에 태극권 연습할 때도 저를 습격하려고 했다고요! 오호, 그게 슈잉이었구먼! 밤에 열심히 야간 비행 연습을 하러 가던 쿤을 공격한 녀석이 있다더니! 역시 그런 거였군, 슈잉군. 하지만 저도 새벽 약초밭에서 이상한 소리랑 불빛을 봤어요. 요즘에 도도가 밤에도 복숭아들 돌보느라 그곳에서 지낸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복숭아 나무에서 난 소리랑 불빛이지? 네. 그럼 도도가 맞을 게다. 아, 다행이다. 귀신이 아니었구나. 그치만 제 로브팔도 없어진 거려. 에이, 이건 말이냐? 우와, 내 로브팔이다. 조지품 간수 제대로 하거라. 한밤중에 자동 움직임으로 설정돼 있어 복도에서 이리저리 다니두구나. 이대로 있을 때 왜 잠을 설쳤다. 그러나 밤에 저 방에서 나는 이상한 소리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건 대답해 주십시오. 그게 역시 누가 있는 게 틀림없군요. 예,
이 녀석아! 헬메가 피곤해서 코를 좀 곤 걸 가지고 꼭 그렇게 따져야겠느냐? 네? 그럼 우리들이 겪은 건 모두 몽당 귀신은 없다는 거? 다행이다. 난 처음부터 애들 장난 같다고 생각했다고. 요 녀석들이 잠자기 싫으니까 별 소리를 다 하는구나. 어서 썩 방으로 들어가지 못해. 네. 몽당 귀신 때문에 벌어진 한밤의 공포 대소도 다행히 아무 일도 없었네요. 사실 알고 보면 별거 아닌 일도 무섭다고 생각하면 한없이 무서워진답니다. 자, 우리 친구들 밤마다 일찍 잠자리에 들면 몽당 귀신이 나타나 괴롭히는 일은 없겠죠?